정직한 교육 고고 캐나다 테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토론토에 있는 테이 국제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자, 테이 국제학교는 기존의 카톨릭 공립학교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테이 국제학교는 얼리 오퍼를 상당히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조기 지원하여 빠르게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이고요. 상당히 깔끔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는 심바라고 그 마스코트가 사자거든요. 조금 있다가 체육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 좀 전에 이제 봤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클래스룸은 지금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공립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조금 낡았던 공립학교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지금 이제 과학실이죠. 사이언스 랩에서 실험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잠깐 보셨지만 학생들이 소수정예로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또 아트 클래스룸이고요. 그래서 혹시 미대 진학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더 특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잠깐, 이제 요거는 이제 영어, 클래스룸이고요. 환경은 되게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일반적인 교실입니다. 잠시 쉬고 있는 학생들도 보이고요. 지금 다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복도는 좀 조용한 편이긴 하죠. 이렇게 널찍한 환경도 있고요. 테이 국제학교라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국기들이 있고요.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테이 국제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무실이고요.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하죠.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 오퍼 레터를 받은 것들을 걸어두고 있고요. 테이는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100% 합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일지망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테이국제학교에서 꾸준히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국 그 선생님 관리를 해주신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완벽한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체육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바 이렇게 이 테이국제학교의 마스코트고요. 사실 국제학교가 이렇게 넓은 체육관을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다양한 행사도 할수 있고 당연히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요. 학생들이 공부만큼이나 운동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이 한국과 다르게 앉아서 공부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려고 들어왔고요. 네, 저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사실 워낙에 넓어서 이걸 다 곳곳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 번에 다 보여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아이들 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간식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식사 메뉴들. 이제 태국자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물론 일부 학생들이 홈스테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제공되는 밀플랜을 선택을 하면 좀 더 좋은 식단의 네,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식사도 하고요. 아까 밖에서 잠깐 봤던 곳에서 뭐 식사를 해도 되긴 하지만 네, 또 이제 식사하고 나서 보드게임도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운동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학생들하고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태국제학교는 최대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되게 곳곳에 신경을 많이 써서요. 여기 메뉴도 보면 상당히 좀 푸짐하게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괜찮죠? 네, 비빔밥도 있고요. 네, 비빔밥도 있고 뭐 샐러드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약간 중국 음식도 있고 한식, 중식 또 여러 가지 양식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필요할 때 또 네, 자판기도 있으니까 네, 저기서 음료수 같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태국자학교를 쭉 둘러봤는데요. 저희 정직한 교육 고고 캐나다는 태국자학교의 공식 등록처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태국제학교를 등록을 하시면 태국제학교의 케어와 더불어 저희 정직한 교육의 현지 토론토 케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